그 비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부모님을 태워드리는데 이 가까이 처음 보지? 한번 만져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귀여워. 이쁘다. 저희 대표님 잠깐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멋있다. 하늘 나르듯이 마음까지 넓어졌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이제 나주호고요. 예쁘다. 올라와서 보니까 아름다워. Welcome to Flight World. 알파트로스 항공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돌아간다, 돌아가. 드디어 비행기가 돌아갑니다. 조교회장님. 네, 드디어 부모님을 태워드리는 날이 됐습니다. 아니,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오려고 하면 기상이 안 좋고, 오려고 하면 기상이 안 좋고, 드디어 해가 쨍쨍하네요. 그리고 지금 비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넘었는데, 드디어 부모님을 태워드리는데, 네. 너무 안타깝게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교관님이 태워주시고, 내 손으로 운전하는 거는 경량이 아니라 일반 항공으로 나중에 내년쯤에 태워드릴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우리 아버님 금요일마다 대표님 신나셨어요 지금. 신나가지고 예 네, 아버지 신나가셔가지고 지금 아들 덕분에 네. 며느리 덕분에 비행기 탄다 동안 네. 신나셨어. 자 비행기를 탈 거야. 비행기가 네. 지금 비행기 웜업 중이에요. 205. 205가 비행기가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승차감이 되게 좋은 비행기예요. 네. 저거를 타게 될 겁니다. 이 가까이 처음 보지? 한번 만져봐. 비행기도 만져보고. 물방울인 줄 알았더니 나사구나. 아이고 귀여워라. 교관님 어떻게 네, 하셨어? 사진 찍으셔요. 아버지는 이제 이쪽에 앉으실 거예요. 아이고 귀여워. 이쁘다. 소꿉장 나는 것 같다. 오늘도 조사장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항상 점검하십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부모님과 함께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텔 리마 찰리 250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오늘 금모래마당 대표님께서 비행기에 지금 탑승 중이십니다. 스타트 리코딩. 비행기에 타다. 드디어 난생 처음 비행기에 타다. 대표님 탑승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행복하시겠네요. 안전 비행하고 오십시오. 잘 다녀오세요. 자 어머니 프로펠러 조심. 앞에 비행기 앞은 조심하시고. 알파 트래픽 찰리 250 택시 투 러웨이 투 투. 러웨이 투 투. 러웨이 투 투. 아버님이 드디어. 와 드디어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파 트래픽 알파 테이크업 러웨이 투 투. 알파 트래픽 알파 테이크업 러웨이 투 투. 테이크업 러웨이 투 투. 오 떴다. 우와. 여기 대표님이 무거우셨나 봐요. 멈칫하고 올라가고. 250 브라운. 네, 고객. 저희 대표님 잠깐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벌써? 탑승한지? 네, 잠깐. 멀리 가면 안 잡히니까. 저희 대표님 잠깐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밑에서 이제 한번 부르네요. 저희가 교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를 누르고 소감을 말해보세요. 이 앞에 작은 스위치죠? 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하늘 나르듯이 정말 마음까지 넓어졌다. 마음까지 감사. 네 이렇게 네. 지금 대표님은 하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저기 뾰족한 산이 영암의 월출산이에요. 아 이제서 사람들이 경쟁을 새로운 맛이라고. 네 맞아요. 저 산이 이제 무등산이고요. 네 그 옆에가 전남 화순입니다. 그래서 뒤로 바라보는 느낌, 아 새로운 느낌, 생각보다도 이게 비행기가 편한 건데요. 그렇죠.
이제 저기 풍력 발전기 보이죠? 네. 저기 넘어서가 이제 화순 적벽이 있거든요. 이제 저쪽에 이렇게 적벽이 조금씩 보이고 있네요. 아주 보람. 저기 무등산에 이제 중턱에 절이 있거든요. 네. 저쪽 절도 저쪽으로 가볼게요. 아, 지금 무등산 올라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 타고. 잘 보이시죠? 네. 의외로 나주가 산이 많네요. 네, 이쪽으로는 전부 다 산입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쫀득이 먹고 있어요, 우리는. 쫀득이 드시는 조기장님. 저희 비행장은 저쪽 하천 쪽에 있고요. 네. 저희는 이 하천 쭉 따라가서 들어가 볼 거예요. 레프트 베이스, 러닝 투 풀스타. 엔터링 베이스 조금 이제... 남았어요. 엔터링 베이스하고 터닝 파이널하고 그 다음 내려오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남았어요. 네. 그다음 저쪽에 비행장 보이시죠? 네. 센터라인, 에어스피드 센터라인. 에어스피드 센터라인. 안정적인 착륙. 무사하게. 도착! 오, 멋진 착륙이었어요. 대표님. 드디어 비행기를 탔어. 드디어! 아주 멋있어. 적벽강도 갔다 왔어, 적벽. 적벽강. 와. 무등산 올라갔다 오고. 무등산이요.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통쾌, 상쾌, 육쾌. 만족해 하시는 표정입니다. 아들, 며느리, 땡큐. 네. 네, 이제 어머니 탑승하시겠습니다. 한 번에 슉 하고 올라가십니다. 와. 할렐루야. 와, 신난다. 하고. 드디어 엄마가 비행기를 타네. 경비행기를 타네. 멋있다. 오, 멋있어요. 우리 조기장님 안전까지 챙겨주시고. 자, 네, 클리어 프롭. 네, 출발할게요. 예. 마이크 익스플로네이터. 어떠세요? 어머니를 드디어 탑승시켰네요. 아드님이 애타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륙하겠습니다. 205 브라운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머니. 좀 무섭긴 한데 높은 데서 보내주시는데. 네, 대표님 어떠셨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좋았지, 좋았는데. 광주, 예? 나주 이쪽 지역을 옛날에 걸어 다녔던 데 아니면 차 타고 다녔던 데를 하늘에서 밑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그렇죠. 좋았어. 근데 그, 이제 아쉬운 예. 점은 예, 아쉬운 야, 점은? 이거 아들이 운전을 했으면 내년에 가능합니다. 아쉬운 점은 농장에 비행장을 만들어갖고 비행기를 하나 딱 사가지고 자가 비행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비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비행기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는데 뭐 생각보다도 막 어마어마한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 기회가 없어서 사람들이 접하지 못하지 또 비용적 면은 아까 보니까 큰 돈은 아니에요. 그건 엄청 큰 돈은 아니에요. 다만 한 번쯤은 경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나주호고요. 예쁘다.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가 나주호. 나주호. 네, 나주호. 아. 저 멀리 보이는 뾰족한 산은 영암의 월출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 올라와서 보니까 아름답네요. 네, 그렇죠. 날씨가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요. 네, 어제만 해도 이제 바람이 많이. 꽃축제하는 데인가요? 네, 맞아요. 뭐 잘도 보셨네요. 네, 저도 오면서 보니까 네. 고인돌 뭐 거기서 한다고. 네, 맞아요. 가보려고 했는데 안 가봐도 되겠어요. 네.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기. 네. 벽벽은 저 멀리 풍력발전기 보이죠? 네. 그 넘어서 바로 있거든요. 한 바퀴 돌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자, 비행을 마치고 왔는데요. 아니 우리 어머니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아들 덕에 하늘에서 네. 어디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온 여행하는 느낌도 들었고 하늘에서 예?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선명하게 잘 보여서 되게 아름다운 것을 봐서 좋았고. 아니 그렇게 비행 안 하신다고 그렇게 완강하게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비행기 타셨거든요. 이제 막상 타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서 좋았어. 나쁜 게 아니라 좋았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아들이 모는 건 탄다 안 탄다?
안 탄다. 몸이 더우스라기보다는 이제 예. 한번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 그런... 굳이 타지 않아도 느낌 아니까. 아 근데 이게 하늘에 올라갈 때마다 달라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면은 계절 다르지, 구름 맞아. 다르지, 햇빛 다르지, 밑에 그래. 색깔 다르지, 그리고 바다 나가면은 물 들어왔을 때 다르지, 나갔을 때 다르지, 예. 뭐 그때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아, 안 탄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도 예. 그렇게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딱 한마디가 우리 가족은 비행기 타고 산책했다. 비행기 타고 산책. 아까 이제 어머니 안 계실 때 비밀 얘기를 좀 했는데 저기 금모래 마당에다가 비행기 하는데 갖다 놓자고. 누가 그런 얘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비밀 얘기예요. 마무리하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 같이 비행 뷰. 비행 뷰. 안녕. 아들 왜 그래? 땡큐. 그냥 한마디 좋았지 좋았는데 우리 아들이 운전해서. 아유 내년에. 비행기 뭐 어마어마하게 생각했는데. 한 번쯤은 경험 해보고 어떠셨어요? 아들 덕에 하늘에서 네. 어디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에 온 여행하는 느낌도 들었고 하늘에서 예. 보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은 비행기 타고 산책했다.